제가 처음 컴퓨터 샀을 때는 저도 컴맹이었던 것 때문에 처음 컴퓨터가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아마 486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기억에 제일 남아 있었던 거는 486 DX4라고 그 컴퓨터를 쓰다가 펜티엄 2로 바로 업그레이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간에 펜티엄 나왔는데 이때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한 번에 크게 업그레이드 했더니 뭐 처음에 스타 이런 이게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네. 스타 1이 원래 한 켜면은 이제 게임 시작되는 데까지 30초 걸리던 게 막 7초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제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컴퓨터 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프로그래밍을 좀 일찍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 그걸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컴퓨터 전공하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도 계속 컴퓨터랑 관련된 직업으로서 주로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컴퓨터 공학을 가보면은 학생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쪽이 어릴 때부터 뭐 게임을 접한다거나 아니면 신기한 프로그램 접하거나 그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취미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학점 맞춰서 아니면 또 컴퓨터가 뭔가 차후 좀 더 유망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보통 보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전자에 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다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컴퓨터 이용해서 네. 제가 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그런 게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파보고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프로그래머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공부를 하려던 시기가 한국에서 이제 게임들이 막 나오려고 하던 딱 그 시기에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런 관련된 책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한글로 된 책들이 나오고 그때 저도 처음 접할 때는 영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게임을 만들자 뭐 아니면 뭐 이런 게임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접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듄2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뭐 세계 최초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초창기에 그런 요즘 이야기하면 스타 같은 게임이죠. 그리고 RTS로 여러 가지 유닛들을 생산을 하고 그 애들 명령을 내려서 적의 기지를 파괴하는 걸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게임인데 내가 각각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각각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각자에게 내려진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큰 전장 같은 거를 그 듄2에서 처음 접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야 뭐 레밍즈라든지 뭐 이런 퍼즐 이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근데 이제 이거랑 실시간의 전쟁 같은 느낌에서 또 그런 각각의 유닛들의 각각이 서로 다른 명령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일어나는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 책들도 서점에서 접하고 이런 것들 거치면서 내가 해보려고 또 공부도 해보고 그때는 막 컴퓨터 성능 나빴었으니까요. 막 그래서 아 이걸 하려면 뭐 어셈블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막 어셈블리 따로 혼자 공부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쌓아올리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결국 하고 싶은 거 하려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의 제가 있게 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끼쳤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저한테 있어서 그게 상자인데 그 안에 돌아가는 게 다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대로 돌아가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그 외에 뭐 물건을 떨어지고 바닥에 지금 튕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짜서 넣어주면은 내가 거기서 던진 애들 전부 다 바닥에 튕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게 굉장히 약간 매료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 그래서 결국 게임이란 것도 그런 만든 그런 세계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게임들 제일 많이 즐겁게 했었었고요. 보통 그런 스토리나 RPG 게임들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 인터넷 이런 같은 게 이제 저는 중간에 나왔었으니까 프로그램 공부한 중간에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오픈소스나 뭐 이런 것 같은 점점 하다 보면서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점들이 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오픈소스 이런 거 하면서 뭐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영어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뭐 이런 하면 이런 막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질문도 한다든지 그런 거 답변해주고 또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 거 하면 또 부르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예전에 스마트워치 유행할 때 페블이라고 그 전자잉크로 만들어져서 배터리가 일주일간 그런 그 스마트워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친구가 맨 처음 샀었었는데 이게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워치면은 이제 뭐 휴대폰에서 카톡 같은 거 올 때 휴대폰 안 열고 시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다 같은 게 장점인데 네, 한글로 카톡이 오면 네모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런 도스 시절에 뭐 게임 프로그램 하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로우 레벨 어셈도 담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글도 제가 찍을 줄 알고 뭐 이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워치니까 굉장히 용량이 작은 디바이스였는데 여기에 매우 조그맣게 잘 집어넣어서 거기 한글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도 하고 또 써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것도 또 사람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지금 시대에서 컴퓨터를 한다는 표현을 한다면은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거의 뭐 사람들이 다들 손에도 다들 컴퓨터를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걸 컴퓨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폰일 뿐인 거고. 그리고 뭐 길가에 지나다니는 뭐 저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뭐 버스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화면 나오는 거 위해서 거기서 컴퓨터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컴퓨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다 세상에 녹아 있고 우리 주변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공기가 있겠죠. 근데 공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항상 거기 있고 없으면 이상한 거니까. 그럼 사실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진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것도 공기처럼. 지금 당장 그냥 관심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C++17이라고 2017년에 표준 인쇄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 표준화 같은 거에서 최근에 짜장면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 추가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표준말은 좀 이제 늦게 따라간다에 가까울 거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뭐 다른 언어에서 좋았던 점을 우리 C++에 맞게 뭐 가져와서 적용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약간 부족했던 점들을 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서 훨씬 사용하기 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성능이나 이런 C++ 좀 쓰기 어렵지만 성능이나 이런 걸 더 챙길 수 있다 같은 언어가 다가왔거든요. 그런 걸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뭐 그냥 기본적인 이해 못하는 레벨이 아닌 이상이야. 물론 이제 그런 뭐 프로그래밍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어차피 이제 다 초등학생도 이제 그거 하잖아요. 2018년부터였나요? 그 의무 교육 들어간다는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제 게임을 만들거나 그런 거 하려고 치면 요즘은 그 엔진들 얘기를 하니까요.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얘기를 하니까 그냥 게임의 복잡도에 따라 다를 텐데 이제 간단한 게임 같은 경우는 유니티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사실 뭐냐 하스톤이 유니티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꽤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하스톤 나름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 매출이나 이런 거나 인기도나 이런 걸로 항상 상위권에 포함되는 게임이니까요. 뭐 엄청 복잡한 게임이야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원하는 걸 만들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그냥 단순 프로그래밍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자기 그런 아이디어를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보고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스크래치를 보통 요새 교육용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스크래치나 뭐 스크래치랑 결합된 뭐 앱 인벤터나 이런 거 통해서도 충분히 뭐 휴대폰용 게임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전 이제 보통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접했을 때
저는 다양한 언어를 공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해보고, 거기서 왜 이 언어들이 이런 식의 선택을 했는지 같은 걸 고민해보고, 그런 게 프로그래머로서 발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처음 짜보는 게 뭐 숫자야구 같은 거 짜보고 그러거든요. 숫자야구를 근데 요새는 또 애들이 모르더군요. 그런 뭐 숫자야구 게임이나 뭐 두저지 게임이나 이런 같은 것들을, 아니면 뭐 이진수 게임 같은 거. 이 게임은 그 이진수 0, 숫자 1치 증가하면서 비트 잘라가지고 뭐 그런 것들 프로그램 구현해보는 게 연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